최근 하이마트 매각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 위헌 판결 등 연이어 나오는 유통 관련 뉴스로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신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마트 인수 유력 후보였던 롯데쇼핑의 탈락으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실망 매물들이 두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이마트에 대해 아직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오늘과 같은 급락세는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반응은 좀 과한 것 같고요. 특히 하이마트는. 네. 뭐 7%씩 사실 빠지면 이슈가 아닌데 하이마트는 지금 너무 싼 것 같아요. 더욱이 지난해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불거진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롯데쇼핑의 경우 주가가 이미 저점인데다 백화점 매출이 차지하는 이익 기여도가 높은 만큼 하이마트 인수 실패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마트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너무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한데 일단은 지금 뭐 영업 해소가 된 것도 딱 강동, 송파구 그 지역만이거든요. 그 전체 실적에서 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로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이슈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닐 뿐더러 국내외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아직 이들 이슈에 대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만큼 투자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슈의 결과들을 지켜보며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와우TV 뉴스 신유진입니다.